도심 대로변에서 40대 남성이 처음 보는 남성으로부터 마구 폭행당했습니다. 지나가면서 어깨에 한번 부딪혔다는 이유로 코뼈가 부러지고 정신을 잃을 만큼 맞은 건데요. 안희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 우산 쓴 여성이 힐끗힐끗 뒤를 돌아보고 잠시 뒤 한 남성이 자신을 붙잡은 다른 남성을 일방적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피해 남성을 거칠게 밀쳐 넘어뜨리더니 여러 차례 발길질까지 하고선 비틀거리며 사라집니다. 그젯밤 9시쯤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 근처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해자는 이곳 인도 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해 남성은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쓰러진 사람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42살 최모 씨. 술 취한 남성과 어깨를 부딪혔는데 갑자기 주먹이 날아왔고 달아나려는 남성을 붙잡고 신고하려 하자 폭행이 시작됐던 겁니다. 112 전화를 하니까는 핸드폰을 뺏어서 도로 쪽에다 던지고 형은 한 대 맞고 나서부터 기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저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기절한 상태에서 얼굴을 그렇게 발로 밟았는지. 최 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뇌출혈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대로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범인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CCTV가 없다는 거예요. 뭐 인상착의 봐서는 이 사람이네 쭉쭉쭉쭉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확인이 안 돼요. 경찰은 범행 이틀 만에 확보한 CCTV 등을 토대로 40대 가해 남성을 특정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상해 혐의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입니다. SBS 안희재입니다.